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난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들려드릴 녹취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뿌리는 것을 보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따로 직접 다른 돈봉투를 살포한 정황도 나옵니다. 먼저 오승열 PD의 리포트를 보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민주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2021년 4월 10일 당시 송영길 캠프 핵심 멤버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감사와의 통화입니다. 앞서 이성만 의원이 전달해준 돈봉투를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단 겁니다. 내가 그 얘기 냈어.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. 그렇게 얘기는 했어, 내가. 누구한테? 영길이 형한테. 송 전 대표는 보고를 받고 강 감사를 격려했다고 말합니다. 제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. 내가 그때 아, 잘했네,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. 이전 부총장이 돈봉투를 더 돌리지 않아도 되겠냐고 묻자 강 감사는 송 전 대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답합니다.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.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? 아니 영기령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. 송 전 대표가 따로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옵니다.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기령이 그러더라고.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그 처리해줬어.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기령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. 돈을 받은 인물의 실명도 언급됩니다. 많이 해줬어.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. 잘했네. 이전 부총장이 송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사람 명단 정도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냐고 묻자 강 감사는 자신들과 따로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답합니다. 근데 그걸 뭐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뭐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? 모르는 건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JTBC 오승열입니다.